야, 너 자꾸 애들 시켜서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 네 위치를 알아야지. 여기 집에 가는 길에 운동화를 보던 현태. 내 눈에 띄지 말고 학교에서 책상 의자 같이. 현태는 같은 학교 일진인 희식에게 맡게 됩니다. 그래도 현태에겐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요. 오랜 베프이자 싸움 천재의 승인. 이들 뭐냐? 아니야, 아무것도. 아, 말하라고! 승인은 알아주는 주먹이었고. 또 싸웠냐? 친구가 당한 걸 두고 볼 수 없었죠. 나 이제 싸움 안 하려고. 안 무섭냐? 아니, 나 누구 때리는 건 너무 무서운데. 승인과 달리 현태는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했죠. 발목 보호대 안 차도 되는 거야? 어, 이제 안 차도 돼. 승인을 걱정하는 현태. 의사쌤 말 듣지? 아, 내가 의사야. 현태는 승인이 더 이상 싸움으로 안 다치길 바라고 승인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현태가 너무 소중했죠. 그런데 그때 눈에 보인 희식. 바로 돌진합니다. 야. 사탕 맛있냐? 상대가 아무리 일진이어도 승인은 전혀 두렵지 않았고 현태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늘 공존했죠. 그리고 수구만은 일을 하는 요셉과 방. 마침 돈 떼먹은 일당이 다가오고. 안 비켜? 갚을 수 없으면 밟아줘야 했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야, 너는 그리고 육교에서 애를 그렇게 때리냐? 아, 그래야지 뭐 지 위치를 알지. 오늘 좌우가? 너랑 있을 때 치킨 사 먹으러 갈 때 칼 주고 왔어. 문 안 잠가? 이거 잠가. 승희는 매일 붙어있을 만큼 현태가 좋지만 너 요즘 은지 만나러 좀 쌩까는 것 같다. 은지 그년이 그렇게 좋냐? 최근 현태가 야, 여친이 뭐야. 생기면서 살짝 서운해졌죠. 야, 여자 존나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전화 10분 뒤질 줄 알아라. 마침 걸려오는 은지의 전화. 어디야? 어, 나 지금 승인이랑 같이 있어. 4시까지 와. 전화할게. 어, 끊어. 너 지금 9년 만나러 가려고? 야, 너 왜 은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이냐? 승인은 통화조차 싫을 만큼 아니, 질투를 했죠. 너 내 여자친구인데 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한편 혼자서 어른 셋을 때려눕힌 요셉. 요셉은 희식과 비즈니스로 얽혀있는 파트너 관계였죠. 뭐해, 안 먹고? 은지야. 응? 네 친한 친구가 내 욕하면 참을 수 있어? 못 참지, 내 남자친구인데. 그럼 넌 네 친한 친구가 내 욕하면 참을 수 있어? 은지를 만난 현태는 괜히 한번 떠보게 되는데 내려 답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친구라곤 현태뿐인데 놀 사람이 없는 승인. 잠깐 세워보세요. 지나가던 희식이 승인을 보게 되고 잡았어. 승인에게 다가옵니다. 네 따까리는 어디 갔냐? 아직도 네 위치를 모르는구나. 여기! 승인은 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고마웠고 새로운 얼굴이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너 오늘 못 눕히면 나가 뒤진다. 일촉즉발의 상황. 승인은 먼저 희식품과 몸을 풀게 됐고 한번 경고를 줬는데 또 들이댄 이상 전보다 더 아프게 고통을 줘야만 했죠. 3대1의 상황이지만 승인은 전혀 밀리지 않고 다시는 덤비지 못할 정도로 밟게 됩니다. 내가 할게. 사무실 먼저 들어가 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뉴페이스 요셉과의 싸움을 다시 준비하죠. 좀 친해? 울창 뭐 탁구 치냐? 전화. 오기나 해. 같은 시각 현태는 승인이 어디 갔는지 궁금했죠. 승인은 요셉의 선빵에 그대로 맞게 되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싸움 천재인 승인에게 위기는 기회로 잡으며 반격을 시도하죠. 꼭 이런 것까지 써야겠냐? 요셉 쫄딱으로 보였던 방울의 등장. 승인은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엄청난 파워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죠. 승인이 무차별 폭격을 막고 있던 그때 현태가 우연히 보게 되죠. 정신을 차린 희식팸은 놀라고 희식은 사이다 복수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맞는 승인은 온몸이 망가졌고 그만 항복하며 빌어보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요셉의 철수에 끝나나 싶었죠. 그런데 방울의 돌발 행동에 승인은 위험했고 밟았어? 다행히 기적적으로 승인이 피하며 위기를 넘겼죠. 현태는 차마 도와줄 수도 없어서 더 괴로웠고 왜 다시 온 거야?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저 지켜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승인도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죠. 며칠 후 회복한 승인. 승인은 현태가 연락이 계속 안 되자 걱정이 되는데요. 궁금하던 중 간만에 마주치죠. 너 전화 왜 안 받냐? 아 왜 그러는데? 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보여줄게. 아, 무슨 말이야. 그러나 현태는 자신 때문에 승인이 다쳤다는 미안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돌이킨 후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죠. 그날 밤 현태는 길거리에서 주었던 티켓으로 참여해보기로 합니다. 현태가 참여한 곳은 그야말로 막장 싸움. 몇 시에 지금? 아 짜증나 진짜. 아 저기 대전요. 실전 싸움을 직접 느끼고 싶었죠. 좋다. 뭐 룰 다 알죠? 정정당당하게 맨주먹으로만 싸우셔야 돼요. 자, 레디! 승인은 옆에서 보기만 했지 직접 싸워보는 건 처음인 현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것도 모르는 현태는 그저 맞기만 하는 거예요. 끝났네. 모두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던 그때 현태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봉인 해제된 현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첫 경기를 마칩니다. 재능이야? 어 아까 보니까 이 주먹 뻗는 게 뭔가 남다르던데? 제가 재능이 있어요? 비말이 아니에요. 구경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많이 맞아봤거나. 많이 맞아봤죠? 많이 봤어요. 그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렇지 역시. 대회 주최자 김뱅은 현태의 실력을 알아본 후 키워보기로 하죠. 이후 몇 차례 더 싸워보고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는 현태. 승인과의 만남은 잠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그때 현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승인. 희식팸을 찾아가 희식을 찾게 되고. 희식 어딨냐? 어, 통화돼? 어, 왜 전화했어? 애초에 희식 때문에 생긴 일이라 다시 한번 만나서 조질 생각을 합니다. 희식은 현태를 찾아가고 현태야. 일단 때리고 보죠. 발로 치려고? 맞추려고? 친구끼리 왜 이래 현태야. 가서 승인이한테 전해. 한 번 더 내 친구들 주무르면 발목 잡고 지랄했던 거 소문낸다고. 김뱅을 통해 재능을 찾은 현태는 아직 희식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게 아주 독종 중에 독종 새끼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받아와. 근데 요즘 니 쫄따고 안 보이네. 여기가 무슨 애들 다니는 동네 PC방도 아니고. 잘 됐네. 가봐. 장사도 안 되는데 재수없게. 안 가, 이 벙어리 새끼야? 벙어리란 말을 싫어하는 방울. 방울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든 주먹이 먼저 나갔죠. 예진이 잡힌 현태. 그래. 어, 좋아, 잘했어. 용기 마련했다? 현태는 진지했고. 마이웨더 그 새끼는 진 적이 없어. 무패야. 네가 질 수도 있어. 두렵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게 점점 설레었죠. 첫 번째 경기는 기존 회원들 간의 친선전.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충분했죠. 자, 이 야심한 밤에 많이들 와주셨어요. 떠오르는 신흥 강자 주먹현 무패신화 마이웨더. 자, 주먹현 마이웨더 준비하시고 레디. 시작된 현태의 싸움. 현태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스피드였고 너무 일찍 붙였나? 당황스러웠지만 금방 자세를 바꿔봅니다. 재능에 자신감이 더해진 현태는 상대의 허점을 파악한 후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며 파운딩을 날리는데 마이웨더의 무패가 무색할 만큼 결과는 뿌듯했죠. 요것도 좀 붙이자. 보기 흉하다. 저
저 이 정도면은 한 세네 명 달라붙어도 이기지 않을까요? 아, 나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싸움꾼 되려나 보네? 집단으로 뱅할 순 없어요? 우리는 떼뱅은 안 하고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못 싸워서 한다리냐? 그리고 현태는 더 큰 싸움판으로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죠. 현태의 연락을 기다리던 승인. 여보세요? 승희는 간만에 본 친구 현태가 너무 반가웠는데요. 야, 너 얼굴 왜 그래? 희식이 애들 건드렸어? 왜? 왜 걔네 애들 자꾸 건드려? 달라 보이는 현태의 태도가 이상했죠. 내가 보여준다 했잖아. 이제 좀 있으면 너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야 나가자 빨리. 어? 계속해서 반응이 없는 현태. 야. 승희는 참는 게 힘들었고. 이씨! 너 그날 나 거기서 저 터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는 나 필요 없고. 야, 그냥 너랑 같이 라면 먹고 너랑 길거리 걷는 게 좋은 건데. 모든 게 희식 때문인 것 같아 다시 한번 희식을 치러 갑니다. 야, 승인아. 동뱅의 소개로 떼뱅에 참여한 현태. 현태는 빨리 하고 싶었죠. 이해요? 잘 치냐? 싸움의 새로운 장을 보게 될 거야, 이 새끼야. 더블로 쳐줄게. 진짜요? 80. 희식을 찾아온 승인. 희식아. 승희는 희식팸 중 한 명을 끌고 희식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분노한 승희는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부었고 한 번이라도 또 건드리면 그땐 죽여버린다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뭐해? 3대3 경기에 승리한 현태. 다시는 오지 마라. 야, 그래도 덕분에 손맛 좀 봤다. 가히 사겠구나. 현태는 더 크고 싶었고 저 왜 도와줘요? 처음에는 네 실력 좀 키워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형이 이기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복수의 준비는 끝났다 생각했죠. 승인의 경고에도 애들을 모아온 희식. 요즘 승인이랑 같이 안 붙었다니. 희식은 타겟을 바꾸죠. 여보세요? 나야. 아, 오늘 내가 네 친구놈 하나 주물러줬거든. 누구? 희식이 주무른 사람은 현태가 아닌 승인의 썸녀. 전에 너 처맞은 데 알지? 내일 거기로 5시까지 와. 야, 이 새끼 끝까지 멋있어 아주. 네 위치를 확실히 보여줄게. 와라. 승희는 현태까지 모자라 관계없는 썸녀를 건드린 거. 미안, 상태가 좀 그렇지.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충분했죠. 형 그때 그 장소 알지? 그래 알겠어. 희식은 그 사이 요셉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어허. 이제 이 지역은 희식의 패거리들이 잡은 거냐? 승인이 있잖아, 도보다이. 재대결 하려고 승인이가 희식 애들 하나 조져놨다는데? 근데 승인 역시 느낌이 달라. 현태는 벌어질 일을 듣게 됩니다. 내일 희식이 만난다며. 그리고 현태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죠. 전에 내가 말했지. 보여줄게. 승인은 달라진 현태가 계속 신경 쓰였고 이 싸움을 이제 끝내려는 결단을 하죠. 이야, 우리 멋있는 승인이. 부탁하라면 하자. 결전의 날이 밝았고 그동안 경험을 쌓은 현태는 승인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승인은 약속대로 오고 맞다. 오늘이 제발 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왔어? 인사는 집에 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하고. 근데 너 혼자 왔냐? 예상과 달리 요셉과 방울까지 합사할 줄은 몰랐죠. 희식아, 그냥 니들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라. 이런 상황에서는 때려라가 아니고 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승인의 결단은 풀릴 때까지 맞아주는 거. 현태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승인은 싸움 좀 한다고 나섰던 희식과의 일을 후회했고 그 대가로 현태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조건을 걸었죠. 우린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승인아.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아, 그리고 이 사람 개패드 싶을 때 언제고. 내가 애들 좀 데리고 오니까 무섭냐? 그러나 희식은 화를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만하자고? 똑똑해서 서울대 갈 사람이 내가! 사탕 맛있지? 전에 네가 나 이렇게 먹여줬잖아. 그런데 그때 뭐야 저거? 너 뭐야? 현태가 찾아왔죠. 어이없어하는 희식. 네가 여기 왜 왔냐? 보여주러 왔다. 더 이상의 대화를 생략한 현태는 거침없이 달려왔고 희식 패거리를 빠르게 처리한 후 강자인 요셉과 방울을 맞이합니다. 요셉과의 싸움은 초반에 살짝 밀렸으나 금방 빈틈을 찾게 되고 다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강호래의 기습 공격, 그리고 이어 달려오는 김뱅의 날라차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했죠. 생긴 대로 노니? 존났어요. 맞아서 고마워요. 김뱅의 합류로 시작된 진짜 최후의 싸움. 현태는 요셉을, 김뱅은 방호를 상대하며 각자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전투력으로 주먹을 나누게 됩니다. 리그 운영자답게 한 수 위의 실력을 뽐낸 김뱅은 방호를 먼저 눕히게 되지만 방울의 밀치기에 그만 손이 꺾이게 됐죠. 방울의 반격으로 혼자 남은 현태. 현태는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왔고 이번엔 승인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라면 패배는 확실해졌죠. 오는 게 너무 힘든 승인. 알고다 큰 현태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만했으면 하는 승희는 패배를 선언하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요셉이 방호를 말리며 상황은 갑자기 종료되죠. 모두가 떠난 뒤 승희과 현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괜히 웃음만 나오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보이스비였습니다.